오늘 메이크업 왔더니 잘생기셨었어요. 아니 뭘 예. 그렇게 많이 들고 와요. 아, 피켓으로 승부하는 남자. 예, 피켓으로 승부하는 문재인 남자. 문재인 정부와 범진보개혁세력이 반드시 민생문제 해결을 더 유능하게 해서 네. 영원히 길이 남을 정부로 남자고 다짐하는 남자 안진걸입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에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는데 예.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가 방금 뭐 복지 얘기하고 아 너무 다 들었어요. 뭐 다 보복성 들었어요. 소비가 이런다고 있다. 예. 그렇고 뭐 복지의 사각지대도 있고 예. 그럼 이 정부가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좀 펼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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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우리 전문가시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실제 그 소비와 관련된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정말 작년에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부자들은 내일면 이렇게 힘드니까 돈을 더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안 썼어요. 부자들은 그냥 원래 쓰던 대로 그대로 써요. 이게 내수에 기여하는 게 새로 기여하는 게 없었어요.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이 나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2차, 3차, 4차도 대부분 저소득층 받았을 거 아니에요. 중소상공인 네. 받았으니까. 네. 하위소득 20%는 소비가 엄청 늘었어요. 아. 그래서 조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진단이 맞는 겁니다. 정부는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네. 그게 도덕적으로 맞고 네. 일. 네. 뭐 이재명 지사 말은 억강 부약하고도 비슷하죠. 네. 강한 건 좀 억누르더라도 네. 약한 것은 좀 도와주자. 네. 그다음에 그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하위 계층은 소득이 늘어나면 바로 소비를 한다. 그렇죠. 그치. 밀린 소비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돈이 없어서 예. 못 사고 있었거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부자들 같이 신발, 안경 있는데 뭐. 안 산 게 예. 아니라. 아니,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경제가 좋든 나쁘든 쓸 거 계속 써요. 예. 그럼요. 계속 써요. 써요. 예. 예, 여행 갈 거 가시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네, 네. 쓸 거 예를 들면 명품 살 거 있으면 뭐 한 달 안에 산다. 뭐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그냥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가난한 사람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동네 아울렛에는 에르메스가 없던데. 잘은 모르지만 지나가다 한번 봤습니다. 루이 네. 부똥이랑 네. 루이 불똥. 네, 루이 부똥들 힘들어요. 네. 네. 근데 네. 저소득층 소비가 확 늘어난다는 게 통계로도 이미 잡혔고 네. 원래 경제학의 속설에도 경제학의 이론이고요. 네. 이번에 통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제일 잘한 게 작년에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앞두고 이해찬 대표 뭐 이재명 지사 등이 주장해갖고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2월 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번에 총대를 메고 휴가 전에 여름 그렇죠. 휴가 전에 네. 그렇죠. 자 우리나라 국민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1년에 생각하면 언제 돈이 제일 많이 쓰고 돈이 딸리냐 네. 여름 휴가철부터 추석 기간이 맞아 맞아 이 전후회가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또 상반기에 뭐 사버리고 그래갖고 이미 이제 여력도 없으신 분들 많아요. 네네. 뭐 마통 쓰시는 분들 많은 통장 쓰신 분들도 많이 네. 이제 상반기에 돈 네. 많이 쓰시고 아 마이너스 통장으로 네, 마통이라고 그러는데 마상 마음의 상처 야. 요즘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으셨죠. 네. 예, 오늘 조금 웃으시고요. 네. 마통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인데 그러니까 사실 여름부터 이 추석 기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도 휴가 때 가족들하고 어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코로나 때문에 떠들썩하게 뭐 호화 여행 못 간다 하더라도 그냥 추석 때는 또 어차피 돈을 쓰게 되잖아요. 올 추석은 아마 이동하게끔 할 것 같아요. 올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네네. 예측을 해보니까 광복절 정도가 되면은 될 것 같아요. 빠르면 아, 저기 뭐 2천만 명 정도 맞는 거요? 그러니까 2천만 명 정도 맞는 게 광복절 정도 되면 2천 한 3,400만 정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미 그 정부와 약속한 일정보다 스케줄보다 더 많이 네.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네. 1,300만이라고 했고요. 7월 말까지 그러면 2,500만 정도 되는데 네, 네, 네. 조금 여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8월 이제 광복절 정도가 네. 되면은 최대치는 3,000만, 적게 보면 2,500만 정도는 접종을 네. 할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그 젊은층들이 이번에 얀센 맞게 된 젊은층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람이 있다라는 분들도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로 계산해 보면은 네. 그 8월 15일 그렇게 되면은 조금 늦은 휴가를 간다고 생각하면은 딱 돼요. 8월 말일날 휴가 많이 가요. 그러니까 예예. 예, 예. 그러니까 한 달간. 7월 중하순부터 휴가들 가시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딱 나. 자 이번 6월이잖아요. 네.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손실 보상 할 것들 손실 보상하고. 그냥 더 힘든 사람들은 더 줘야 되니까. 그거 갖고 아직도 그러니까 싸우던데 그건 어떻게 소급 적용이 원칙인데 백벌 양보해서 만약 소급 적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요. 그러니까 이걸로 저는 논제를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냥 미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소급 적용 원칙이긴 한데 지금 2월 중순분까지가 저번에 4차 재난지원금 나갔어요. 2월 중순부터 있었던 영업 제한 영업 금지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
이번부터는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선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어쩔 선별이 되냐면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을 준 적이 있으니까. 아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아니 이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준다니까요. 오. 그래서 여러분 자 희망이 좀 느껴졌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내임덕이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왜? 올해 1년 코로나를 마지막으로 퇴치시키는데 국민과 함께 정부가 가고요. 그다음에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작년에 5월 달에 한 번 그다음에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던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 주고 또 내수경제를 확실히 세우는 반등시키는 계기로 7, 8월에 한 번 더 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정부랑 딱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불만도 있고 비판적인 분들도 있지만 1월에도 한번 해갖고 대선 전에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보면은 우리가 정권 잡았을 거 해야죠. 그렇죠. 네. 대선 전에 이제 1인당 한 1,000만 원씩 세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가도 됩니다. 최백은 교수님의 계산에 의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1월 대선 앞두고는 이제 또 무슨 선거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선 전에 1,000만 원씩 부정 맞춰가지고 더 명절 지원금 예. 주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제일 그쵸. 바람직한 것은 여름에 한 1,000만 원씩. 여름휴가 앞두고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120만 원. 1차 때는 10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럼 재정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정말 반가운 소식. 4분의 1분기에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이 20조가 더 거쳤어요. 1사분기에만 20조가 더 거쳤는데. 어떻게 20조씩이나. 그러니까 그럼 넉 달만 석 달만. 수출이 잘 된 거예요. 수출이 그러니까. 잘 된 데다가 그다음에 어쨌든 보유세를 조금씩 강화해왔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강화된 종부세 6월 1일 날 적용해서 12월 달 나오긴 하지만 2018년대 조금 정상화 시켜놓은 거 법인세 정상화 시켜놓은 거 이명박 박근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똑같이 트럼프가 망쳐놓은 재벌 대기업 부자 감세 내가 그거 바로 잡아서 그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그 돈으로 서민들 도와서 경제를 살리겠다. 조 바이든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한 걸 그대로 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인세 이름이 바이든이죠. 예예. 네. 예. 죄송합니다. 법인세와 뭐 예, 예. 오바마 대통령이 예. 미국이 오바마에서 예. 오바마라는 오시잖아요. 예. 아시죠? 예. 조지 부시가 하도 조지고 부셔가지고 예. 더 이상 조지고 부시면 안 된다. 미국은 더 이상 예. 다른 나라한테 오바마라 예. 오바마를 미국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애 뽑았냐. 너무 힘들다 우리 서민 중수층. 네. 야 바이든 네. 우리가 뭘 바이할 수 있게 줘. 네. 아, 뭐든지 바이할 수 있게 줘. 조 예. 바이든. 오. 예. 아시겠죠? 조지고 부시는 조 바이든 조지 부시 아니고 네. 조 바바 조지고 부시는 조지 부시 와서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 오바마를 아니요. 뽑고 저기 뭐죠? 아, 말씀하시고 저거 저기 뭐죠? 그거 하나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네, 뭐든지 바이할 수 있는 텔레그램 제가 보냈어요. 재정 지원 도와달라 조 바이든이 된 건데 똑같잖아요. 대통령님도 문재인 대통령도 법인세를 먼저 정상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보유세를 올렸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이명박은 재벌대기업 부자감세를 했는데 네. 유증인 부자증세를 했죠. 근로소득세도 신설 조금 상위관을 신설했습니다. 네. 세율을 올렸고요. 이렇게 거친 세수로 우리가 버텨온 거고 네. 거기에다 수출이 잘 되고 법인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힘든데 뭐 온라인 택배 배달 방송 통신 금융 반도체 전기 전자는 조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이 와중에도요. 조선 일보도 많이 벌었어요. 예. 조선 일보는 망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세금이 더 거친 겁니다. 네. 법인세도. 네. 보유세, 법인세. 네. 그러니까 그게 4분의 1이면 20조예요, 여러분. 네. 자,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 14.3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회가 100만 원이었는데 세수를 이번에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 20조를 바탕으로 네. 부채 늘릴 필요도 없이 네, 네. 입주를 바탕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조금 더 줘도 됩니다.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 그다음에 3인 가족 뭐 100만 원. 2인 가족 한 80만 원. 1인 가족 저번에 40만 원, 60만 원 해서 이렇게 주면 그걸로 다 동네에서만 쓰게 만듭니다. 대기업에서 그렇죠? 못 쓰고 온라인에서 못 쓰고 지역상품권. 회의에서 못 씁니다. 동네에서만 써야 되고 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상공인들 손실보상 소급조간들 굉장히 속상했는데 네. 자 2월 달부터 손실보상 거기부터 적용이 되고 그 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다가 재난지원금 또 받잖아요. 자영업자들이니까 이분도 국민이니까 네. 가장이니까 그리고 자 손실보상 2월 달부터 받고 손실보상 아니 재난지원금 받고 거기다 재난지원금 받은 걸로 물밀듯이
동네 자영업 중소상공인한테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수가 매출이 살아나겠네요. 어마어마히 증대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세수가 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순환 구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그 손실보상금을 이제 그 소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는 자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든지 지원은 골든 타임이 그러니까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못 조금 잘못된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판단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판단이나 조금 더 못한 판단이냐 이거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정책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빨리 하는 게 가장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죠. 근데 지금 기재부가 결사만 돼가지고 지금 난간에 봉착했어요. 이걸로 계속 여야 간에 정부와 여당 간에 정부 야당 간에 논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피곤하다는 겁니다. 네, 그럴 필요 저도 없어요. 저도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 제가 어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일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빨리 확정이 되고 그렇죠. 7월 달에 나간다고 쳐요. 네. 그럼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그때 매출이 물밀듯이 올라올 거니까 한두 달은 버티면 되잖아요. 네. 다만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2월 달부터 또 영업정지 영업제한 된 거는 지금 보상을 못 받았어요. 4차 재난지원금이 2월 중순까지로 지급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소급 적용이 아니라 이번에 손실보상 제도가 통과되면 첫 번째 적용이 되는 겁니다. 2월분,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지금 2, 3, 4, 5 지금 계속 영업정지 영업 제한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소급 적용돼서 더 받아야 되는데 설령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2, 3, 4, 5 6개월치를 받고 네. 거기다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받고 그다음에 물밀듯이 매출이 증대되고 이러면 저번에 소급 적용 못 받은 게 아쉽지만 있게 되는 거죠. 이 논쟁은요.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는 게 빠르겠다. 장사가 되면 좀 좋아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지금 장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한두 달만 조금 참으면 좀 정부 네, 지원책들이 이제 현실화 되니까 밀려듭니다. 손실보상, 네. 정부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매출 증대. 네, 그다음에 우리 안진구 소장님 또 바쁘게 이 고소고발. 아, 예, 또 열심히 우리 이번에 예. 오세훈이 지금 고소고발한 거. 아, 여러분 진짜 지금 참고 지금 뭐죠? 고발인으로 조사받았다. 경찰이 약간 좀 열심히해요. 경찰이 열심히해요? 아, 되게 열심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요거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리 고발해도 네, 조사도 안 했는데. 피해가 한번 보자고요. 네. 윤석열, 제가 아는 우리나라 검찰 중에 가장 나쁜 검사입니다. 최악의 정치 검찰, 편파 검찰인데 윤석열이 그때 여러분 잠깐만요. 또 고발 당할 수 있을까? 안진건 소장님이 생각할 때 예. 여태까지 역대 검사들 중에서 윤석열이 가장 나쁜 검사라고 예.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신 저의 거예요. 저의 주관적 견해로는 그렇죠. 예. 윤석열 정치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정치 검찰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이었고 가장 저는 저 견해 100% 네. 동의합니다. 폐륜적이고 가장 폐악질을 많이 했고 더 웃긴 건 그렇게 나갔으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서 서울중앙지검을 장악해 가지고 잔당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웃긴 거는 사표에 네. 잉크도 말하지 않았는데 국힘당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요. 정치검찰이었다는 걸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네. 당시에 국힘당에는 짜고 한 겁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나경원이랑 교감하고 있다고. 네. 나경원 최선 교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아니 오늘 저기 여기서 나경원 씨가 방송 보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안진건 소장님의 워딩 하나를 잡거든요. 우리 스타트업 TV로 고소를 해가지고 형사는 무혐의 됐지만 민사소송 지금 지금 저기 그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예. 그 SNS에 올리셨어요. 그 이 윤석열이 뭐 예. 넘버 백넘버 2번 달고 나간다 이러길래 옛날에도 양보관에 2번 달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백넘버 예? 양보관에 2번은 무슨 말이야? 이미 검찰총장 양보관에 2번이었다고 백넘버가 지금 이거 아 안에도 검찰총장 할 때 이미 저쪽 안에 이 안에 저거 나왔었지 않느냐 정치적 검찰이었다는 뜻이 속으로 니 속은 원래 그랬잖아 이 말이죠. 이것만 보면 아쉽다니까요. 예. 나경원 최성의 조선일보 박덕근 비리를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장악할 때나 네. 지금이나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동아일보 김재욱까지 그 딸 하나부 입시 비리 네. 심지어는 지금 동아일보는 북한을 비판할 자격이 안 돼요. 북한은 3대 세습 인재했잖아요. 동아일보는 지금 딸이 입사하면서 5대 세습이라는 거예요. 5대 세습. 거기는 입을 닥쳐야 됩니다. 어떻게 세습을 비판합니까? 자기도 5대 세습을 준비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192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100년 동안 세습을 해 보니까. 거기도 거의 이제 3대 세습. 방일령. 거기도 한 4대 세습 정도 있고요. 동아일보는 이번에 따님이 아예 입시비리 의혹 있는 따님 아예 입사를 시켜버렸기 때문에요. 5대 세습.
걔네들은 원래 독재를 좋아해요. 족벌 경영이죠. 말 그대로 족벌 경영. 걔네들은 그냥 독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네, 이미 윤석열 검찰은 국민의힘이랑 내통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 나경원도 수사도 안 했죠. 최경성에도 수사도 안 했죠. 박덕금도 수사도 안 했죠. 조선도 수사도 안 하고 기사도 안 하고 있잖아. 네네. 동아일보 김재욱까지. 네. 그다음에 윤석열의 채찍근들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거잖아요. 일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 네. 자 이랬던 경찰은 이제 근데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니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 제가 박덕금을 경찰에 같이 고발했잖아요. 네네. 검찰은 그 박덕금을 고발한 피해자들이 네. 너희들 수사할 거면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네. 이 검찰 나쁜 놈들이 우리 법조조정에 있어. 공수 이첩을 거부했어요. 검찰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국회의원 시절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전문건설업회 회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이첩 대상이 안 된다라는 해석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기계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박덕흠은 전문건설업회 전에 것만 고발된 게 아니라 그렇죠. 국회의원 시절 국토위원장하는 시절 국토교통위원장 간사하던 이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고발돼 있으니까 그렇죠. 박덕흠은 묶어서 공수처가 고발하는 수사하는 게 좋겠는데 보낼 그렇죠. 수 있어요. 공직자니까.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래서 우리도 경찰한테 박덕흠 니네들 똑같이 수사 안 하면 공수처로 이제 우리 이첩 촉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타벌스. 이번 주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박덕흠을? 늦었지만. 와, 그나마. 서울시 옛날에 박덕흠의 특혜를 줬다는 네.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 네.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하나도 수사를 안 하는데 네. 경찰이 그나마 수사를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검찰하고 경찰한테 수사권이 다 있으니까 뭐냐면은 이 서로가 약간 경쟁 체제가 되는 거예요. 니들이 하네? 그럼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옛날에는 경찰은 무조건 그렇죠. 검사의 지위를 따라야 예.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수처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박덕흠 씨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에서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내놔 하면 다 보내야 돼요. 네. 아. 다 보내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경찰이 조금 검찰보다는 적극적이다. 아직도 믿을 수 없지만. 지금 조사를 받아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박덕금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오세훈권도 그래요. 오세훈도 조사 네. 받으셨어요? 검찰에도 일부 가 있거든요. 네. 이놈들 수사하는 거 못 들었잖아요. 네. 근데 경찰은 벌써 저를 두 번 불러서 이제 고발 조사를 했고. 아, 때린 건 없죠? 네,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네. 경찰이 네. 중요한 게 저만 형식적으로 고발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조사하고 옛날에 네. 검찰이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예, 형식적으로. 참고인들을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인이 주변에. 중요하냐? 오세훈의 거짓말을 입증해주는 참고인들이거든요. 내곡당 경작인, 그렇죠. 팀장님, 내곡당 안골식당 주인님, 아드님 뭐 이런 분들 다 불러서 또는 현장에 찾아 조사한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경작인 대표를 마포 광역수사대에서 불러서 반부수사대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정식으로. 네. 네. 그래서 내가 전화 드렸더니 거짓말을 꼼꼼히 다 입증을 했다고 그 본인이 오세훈을 본 이유 본 대로 그다음에 안골 식당으로 같이 간 그대로 증언을 했고 거짓말을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를 불법 경작인으로 몰고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몰고 네, 목격자들 네. 음해하고 공격한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처벌을 원한다. 처벌 확인서도 쓰시고 네, 네. 그러니까 경찰이 꼼꼼히 오세훈의 거짓말을 지금 입증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록 오세훈이 기소돼도 임기를 마칠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세훈이 지금 임기 중이에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아니 안 보여서 뭐 하는지 예. 잘 몰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다섯 살 후니님은 바쁘시죠. 예. 대선 준비. 지금도 집값을 띄우느라고 바쁘세요. 야. 다시 한번 서울을 재개발 뉴타운 그 난개발로 만드는 계획도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막 네네. 집값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0들은 오세훈한테 분노해야죠. 네. 집을 아예 더 살 수 없을 게 집값을 뛰고 있는데. 근데 이 오세훈이 거짓말한 게 너무 심각하니까 경찰도 많이 파악을 했더라고요. 제가 조사받아서 보니까. 그다음에 오세훈이 이제 그 거짓말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경작인을 불법 경작인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 몰고 안골 식당 주인들의 10년 전 과태료 정보 아무 상관 없는 과태료 정보를 조선일보에 무단으로 흘려주고 오세훈 캠프에서 국민의힘에서 네.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거든요. 이것도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KBS를 고발했어요. 오세훈 캠프가 KBS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그때 그 내곡동 기사 내곡동하고 네. 측량팀장이랑 네. 경작인 2인 3인을 아니 KBS가 뭐 하려고 어떻게 목격자 3인 3명을 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앞서간 후보한테 무슨 해코지 당하려고 네. 안 그래도 KBS가 논란에 휩싸였는데 네. 근데 그것은 전형적 무고죄에 해당하죠. 네. KBS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했기 때문에 그것도 고발을 저희가 하고 정강훈이랑 여러 번 다녔어 한 번밖에 안 다녔다고 거짓말한 것도 고발하고 네. 근데 경찰이 그 오세훈의 TV 토론
SNS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아, 지금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참고, 예. 제대로 조사하네요. 예, 오랜만에 다 진술 받아냈고 용산 참사 유가족들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 사과도 안 했는데 사과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고발하고 그다음에 철거민 탓으로 명예훼손, 철거민들의 폭력당, 철거민 다시 폭도로 몰았는데 세입자들을 예. 그걸로 명예훼손 처벌했는데 처벌 원하냐 물어본 거예요. 용산 유가족도 처벌 원한다. 이게 경찰 조사 다 끝난 건데 야. 문제는 검찰이 기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야, 기소권은 그, 가지고 있어요. 네, 기소권은 지금도 네. 검찰이 갖고 있어요. 네. 이 건에서는 공수처권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닐까요? 공수처에 넘어가면 공수처에서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경찰이 기소금으로 송치만 해도 오세훈이는 상당한 타격이 입게 됩니다. 결국 당시에 오세훈과 맞서 싸웠던 수없이 많은 민주시민 촛불시민들 주장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오세훈이가 선거 때 최악의 거짓말을 일삼았다. 네. 그리고 뻔뻔한 태도를 일삼으면서 기업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희대망을 남겼다. 그다음에 생태탕 하시는 분들을 생태 쓰는 집단으로 몰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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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마어마한 음해를 한 거잖아요.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주호영이가. 근데 이게 다 이분들도 명예훼손되는 명예가 회복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본대로 말했고 경찰이 그걸 인정하니까. 그래서 경찰은 정말 좌고면하지 않고 오세훈 소환 조사까지 한 다음에 기소금으로 송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중앙지검이 이제 문제인 게 네. 윤석열 잔당들이 장악이 있습니다. 곧 그거는 인사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김우수가 왔고 네. 중앙지검 새로운 중앙지검 와서 다음 주에 인사 개편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도 바뀌면 좀 달라지 않을까 기대는 네. 해봐요. 확실히 그럼. 제가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느끼는 게 네네. 최근에 조사를 받으러 다녔잖아요. 네. 조사를 다녀보니까 다들 우리 조사 받으러 다니는 네. 분들이에요. 저도 여러분 국민의힘 이주환이 저를 고발해가지고요. 또 강동경찰서 곧 조사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네. 가평경찰서를 가니까 저를 한동훈 건 때문에 저도 네. 저도. 가평경찰서를 가서 다 이제 조사를 받는데 그 조사 형사과장님이 저를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뭐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니 이게 웬만 다른 거 가지고 이걸로 고소 당한다는 게 황당한데 그래도 고소인이 검사니까 자기들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쌍한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미 작년에 조사를 다 끝냈던 사건이고 이미 처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조사한다면서 그것도 대질 조사를 한다면서 불러요. 그 불교계 건 관련된 건데. 그렇게 된 것보다 아니 명예훼손 사건에. 언제 건데 불교계 걸. 그러니까 10년 전 사건이죠. 10년 전 사건을 제가. 장 기자님이 또 옛날 불교계 적폐 세력하고 맞서 싸운 분 아닙니까? 정말. 노조위원장이었죠. 대단한 그러니까 BBS 그 노조위원장님.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진짜 황당한 거는 그것도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되게 허위 보도가 있어가지고 기자회견 여러 가지 기자 간담회 연상 때에서 이거 허위 보도다. 이거 삭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삭제된 기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내가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자들이 이렇게 했었다라고 했었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그 기사가 이제 삭제가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기사 쓴 적 없다면서 그 명예훼손이라고 고발을 했더라고. 근데 그걸 와서 대지를 하라는 거야. 아.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건 뭐 기사 찾으면 나오는데 저는 대지를 해야 되나. 6월 18일 날 이제 경찰 조사 한 건 또 뭐 있냐면 내가 2021년 1월 27일 방송에서 한동훈이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김학이 출국 금지 사건을 누군가가 기획하고 있다. 그 배우의 기획자는 한동훈일 것이다. 추측을 했더니 한동훈 팬클럽에서 저를 고소를 했어요. 제3자가 아니, 이제 한동훈이도 모자라서 이제 팬클럽까지 내세워서 제3자가 내 방송을 보고 한동훈이의 명예를 훼손했대. 이게 조사거리인지 어제도 우리 장영진 기자님한테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쪽 유튜브도 우리가 다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해야 거기는 돼. 저 그구 유튜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욕설에다가 욕 아니면 거짓말인데. 네, 그 여러분들 그거 다 고소돼요. 여러분들 저쪽 유튜버들 중에 우리 말도 안 되는 방송하고 모욕하고 하면요 다 고소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지금 뭐 댓글에 보니까. 그 책바라기님이 안진걸 장용진 닮았다. 뭔 말씀이세요? 아, 그리고 잠깐 장용진 기자님 훨씬 미남이죠. 안진걸 소장님 중요한 게 네. 권영진이가 어제 네. 3천만 분 화이자 백신을 와 희대에 지금 그거 고발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뭐 고발 준비를 아니, 하고 저도 있는데 저도 뭐 백두님이랑 여러분들 연락 받아갖고 알고 제가 있는데 제가 어제 좀 얘기했어요. 예, 우리 개국본이랑 또 민생경영부서 검토를 해봐야죠. 왜 예. 그러면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극인데
이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그다음에 정치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데 황당한 일이죠. 아니,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게 국고 손실을 빌릴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국고를 손실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인데 그거를 이거 국가 내란죄예요. 네. 아, 전시 상황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말고는 저기 영리회사들이 개발해갖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정부가 잘못 나서면 또 그렇게 뻥치고 다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부 협상력이 낮아져가지고 괜히 요금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이거 통제하는 거거든요. 이거 전략무기예요. 어떻게 보면 생산업자들. 그렇죠. 전략물자죠. 말 그대로. 이거 전략물자라서 함부로 이거 못하는데 이거는 거의 밀수를 해온다는 거래요. 해외 직구야? 아니 그 딴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원래 사기꾼을 사기를 치니까 그렇다 치고 예. 그 지자체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참 그 그 앞뒤 생각 없이 움직이는지 참 정말 답답해요. 수준이 너무. 예. 아니 뭐 그분은 너무 많은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저는 그분은 본영대신은. 대구의 접종률이나 그런 거나 좀 올렸으면 좋겠고. 아니 너무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극우 극단주의 세력이 조중동을 결탁해갖고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와 불안감을 부추기니까 사실 범민주 세력이나 진보객세나 민주당 지지층은 그런 뉴스에 속지 않으니까 다 백신 맞고 예약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고 아니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희생양들이죠. 그러니까 희생을 당하시는 거예요. 빨리 맞아서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셔야 될 분들이 건강하게 지금 백신 접종률 예약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은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지지자들 자기들 독자들을 불안해 만들어서 안 맞은 거니까 그러다가 혹시라도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돼가지고 큰 병이라도 그냥 또 덜 얼른 나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한두 분이라도 큰 병 걸리시면 어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고소고발 몇 건이나 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이한테 고소당하고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었으니까 고소 안 당해서 살겠더구만. 갑자기 나경원한테 고소당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번에 LH비리 때 LH비리보다 더한 그 강기윤 이주환 그다음에 전봉민 의원 등에 전봉민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부산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인데. 아 위장 탈당이라고부터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탈당을 위장 탈당으로 저는 간주가 되죠. 간주하는 견해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위장 탈당으로 보이는. 보이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꼭 이랬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 했으니까 위장 탈당으로 박득흠이도 그랬고요. 전봉민도 그렇죠. 그랬고요. 근데 이 강기훈 사건이나 전범민 사건은 보면 이주환 사건을 보면 정말 심각한 사건들입니다. 근데 LH도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LH의 그 잔챙이 잔챙이죠. 그래서 LH는 잔챙이고 비유식 편입니다. LH 직원분들을 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작은 사건은 어마어마한 침소봉단 면이 있고 진짜 대형 그러니까 비리 의혹인데 그 LH비리나 LH비리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100평이 몇 평, 300평. 뭐, 아니, 커야지 1000평, 2000평인데.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노린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직원 그런데 선생님이. 저기 강기훈이나 뭐 이런 이주환 의원이나 전봉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LCT 미리가. 규모가 틀려요. 네. 아, 뭐 동을 먹은 거구나. 예. 한 동. 아니, 그러니까 단지라니까. 단지. 시의원하고 도의원 할 때 그쪽에 이르면 땅이 자기들 개발 사업 하는 것이 갑자기 바늘도둑이고 저쪽은 그 사업이 네. 급성장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도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갑자기 해수욕장 도로인데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있어. 알고 봤더니 그 이주환 온 땅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엄청난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부지에 세제되니까 땅값이 정말 올라가겠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주환이 저를 이제 고발해가지고 네. 또 수사를 받게 생겼어요. 지금.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개총수님도 고발을 당했는데 저도 같이 당했어요. 뭐 신경 안 써요. 저 고발되면 가서 받으면 되죠. 저기 우리 완진결 소장님 이따가 보내시고 장윤진 기자님이랑 저랑 중요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예. 우리 안진결 소장님 여러분들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거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돈은 안 모자르세요? 아 항상 모자라지만 예, 너무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국본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예. 민생경제연구소 진짜 이런 단체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직원은 있나요? 우리가 하나 둘 한 세 명, 저까지 네 명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상근제? 고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 엊그저께도 그 홈플러스 배송 노동자 또 과로사항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홈플러스 책임져라 배송 노동자 그다음에
요 KT 인터넷 사기 사건에도 대응하고 있고요. 약자들을 위해서 목소리 예. 내고 하고 계시는데 타이밍이 안 터지고 있는 거 뭐니까 여러분 계속 네, 인터넷 인터넷 통신 3사 인터넷 속도 느린 거 다 전수조사해라. 5G에 안 터지냐. 비싸기마다 환불해 줘라. 요금 내려라. 네. 이런 걸 계속 하니까. 진짜 우리 민생에 네. 가장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적폐들의 정치적으로도 싸우지만 민생까지 꼼꼼히 챙기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후원계좌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아유 그동안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저희도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아니에요. 우리가 민생경제연구소랑은 개혁국민운동본부랑은 같이 가는 길이 똑같기 때문에 예, 예. 우리 PD님 준비되시면 좀 띄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 앞에 저 진짜 많이 갔어요. 저도 그럼요. 한 5~6번 갔어요. 예. 저보다 더 많이 가신 분도 있지만 예. 저 아, 로렌님이 올려주시네요 채팅창에. 아 예. 아래에 흘러야 되는데. 예. 아니 우리 PD님이 준비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밖에 안 계셔. 아래에 흘러야 되는데. 좀 있으면 좀 더 크게. 죄송합니다. 청자 여러분 예,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 예. 100-03 100-034-351796. 아, 신한은행 네, 민세형 경제 연구소. 예, 저도 못 외웠는데 100-034-35176 네. 민생경제 연구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소 고발 당하시고 시민들과 함께 민생 챙기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통 일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박덕흠은 우리는 고발 안 하고 한겨레신문 오승훈 기자를 고발했어요. 네, 지금 나오네요. 100-034-35176 네. 아, 밑에 깔렸어요. 351796 신한은행 예금주 민생경제 연구소. 네, 저희도 오늘 근데 재밌는 제가 사비로 10만 원만 할게요. 아니 오승훈 기자가 박득금한테 거액의 5억이나 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그 판사하고 나경원이가 저희한테 3천만 원 넘는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 판사 같아요. 우연인지 악연인지 필연인지 선연인지. 나경원이가 얼마였어요? 3천만 100원이요. 100원은 뭐예요? 왜냐하면 3천만 원 이하로 하면 소액사건 될까 봐 올려서 이제 정식 재판을 저희를 괴롭히려고. 와. 황희두, 황희두 PD님, 우리 황희두 씨 진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다음 저, MBC 기자, 서유정 기자 이렇게 세 명한테 각각 3천만 원 넘는 거액을 소송했고. 3천만 100원. 박덕금이는 자기 회사 5개하고 보니까 해가지고 각각 5천만 원씩해서 한겨레 기자 한 명한테 한겨레 신문사도 아니에요. 기자를 괴롭히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희도 원래 기자를 흔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짜 뉴스 쓴 놈들이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래갖고 한 기자한테 한겨레는 이제 급여도 별로 안 되는데 3억을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제가 저도 또 중앙일보 기자한테 네. 소송할 거 하나 있어요. 자, 해야죠. 하셔야 돼요. 오히려 박대표 연예인들은 뻔뻔한 소송이니까 우리가 빨리 이겨서 이기고 진짜 우리가 민형사 소송해야 돼요. 그 가짜뉴스 남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윤서인도 고발해놨잖아요. 경찰에다가. 그러니까 경찰인데 아직 기소 소식 없네. 뭐 하는 겁니까? 네, 우리 안희구 소장님 지금 시간이 1분 예. 남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뭐 정말 그 민주당 앞에서 우리 또 개혁과 민생을 함께 가야 된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꼭 개혁이다라는 캠페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와주셨고 뭐 토크쇼도 있었고 1인 시도 하고 있었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도 해주셨잖아요. 저도 한 5~6번 갔었는데 더 많이 못 가서 죄송한데요. 그런 마음들이 민주당을 뭐 지금 또 실망하신 부분이 있는 건 제가 잘 아는데요. 그런 마음들이 민주당을 또 한 번 개조시키고 바짝 긴장시켜서 개혁이면 개혁 민생이면 민생 제대로 챙겨서 어쨌든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지만 제가 요즘 제일 주력하는 것은 정권 연장 운동본부입니다. 더 좋은 정부 만들기 운동본부.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그 한계가 본인들 문재인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었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맞추는 것도 있고 윤석열 검찰이 난리 피운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 안 도와준 것도 있고 부동산 정책처럼 참 힘들게 꼬인 것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더 좋은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서 반드시 촛불혁명과 네.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계승하자. 네. 더 발로 뛰겠습니다.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 지치지 않게 여러분들 군자금 많이 저희도 같이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지원 많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